너무 더워서 머리를 좀 묶고 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짠! 이거는 짐을 담아온 에미스 가방, 그리고 이거는 옷 담았던 키움히어로즈 비닐봉지, 내가 좋아하는 필름 카메라, 화장품이랑 세면도구, 혹시 모르니까 노트랑 펜, 카드, 여기는 열면은 킹뱅우가 사이좋게 들어있고요. 야구를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친구들 만날 때 입을 초록색 원피스, 그리고 PT 원피스랑 안에 받쳐 입을 거. 그리고 이거는 야구 볼 때 입을 우리 히어로즈 유니폼. 이렇게 때샷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와 아몬드 그리고 흰색은 코코넛 젤리입니다. 중간중간에 망고 퓨레랑 연유 들어있는데 부족하시면 더 구워드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얼음 물 좀 부탁드릴게요. 티슈.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여행 이틀째고 이렇게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글거려. 너무 짧은 반바지 밖에 없어. 그러면 반바지 입혀볼래? 그쪽은 단상 입어봐야겠다. 슬랙스 이거는 진짜 괜찮아. 입어볼래? 이거 입어봐. 이거 입어봐도 되냐? 네. 나 이거 살래. 귀여워. 여기 있으니까. 안녕. 아, 만 원이래. 너무 귀여워. 반품 금지래. 귀여운데? 나 이 샌들에 사고 싶어. 어, 야, 이쁘겠다. 이 샌들을 들고 다니기 싫어, 느낌. 여기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엉멍이. 내가 갈게. 안녕. 나 인싸라서. 어, 맞아, 맞아. 무슨 안 느껴도 보고 출세했네. 야, 여기 바로 있어. 4개가 이런 거입니다. 바늘 풀고 가겠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남포동 구경을 하고 야구 보고 비행기 타고 집에 갈 거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입었고요. 이렇게 완전 긴 비스티 원피스에 그냥 윈티 입었고 가방은 3일 내내 들고 다닌 에미스 가방 들고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안녕. 리포트입니다. 부산 시내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이번 정류장은 남포역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어제 나가사키현 단조군도